저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더블 폰을 쓰는데요. 삼성이 AI 기능을 탑재한 여섯 번째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고 해서 바꿔볼까 사실 고민 중입니다. 오래 쓰다 보면 나타나는 화면 주름 문제도 개선했다고 하니까 기대가 큽니다. 폴더블 폰은 삼성만의 시장이 아니죠.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 1위는 삼성 아니고 화웨이입니다. 광대한 내수 시장을 발판으로 중국은 전 세계 폴더블 폰 시장 중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세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올해 하반기 공개하는 첫 AI 아이폰이죠. 아이폰 16 시리즈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애플에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삼성은 7월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폴더블 신제품을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예정입니다. 자, 삼성전자 신작을 앞세워 화해의 추격을 뿌리치고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